이거 시원하다 진짜. 이게 넓어진 게 느껴져요. 신기하네. 이게 3천만 원짜리 개발비 들었어요. 3천만 원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만 원. 아, 네. 너무 좋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고. 박수 한번 치고. 아, 이것도 한번 하고. 네, 일단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은 저는 지봉이라고 하고요. 네. 지봉이는 남매쌍둥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버시군요. 네, 유튜브도 하고 네이버 TV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소장님 호골이 그 꿀잠 TV를 보게 됐어요. 아, 네, 네. 근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어른도 어른인데 네. 아이들 호골이에 대해서 제가 네.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꿀미남 소장님께 네. 좀 여쭤보려고 아. 네, 오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이들 코골이가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평생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궁금하실까요? 첫 번째. 아,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첫 번째. 네. 저희 애들이 코골이인지가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종종 애들이, 그러니까 매일은 아닌데 네. 종종 코를 골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입으로 숨을 쉬는 네. 경우들이 네. 왕왕 있어요. 네. 근데 저도 비염이 있고 신랑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네. 그 저도 입으로 숨 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영상에서 말씀하실 때는 코골이랑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그게 먼저 궁금해서 코골이. 네. 코골이에 대한 정의가 참 애매하죠. 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코골인지 네. 코골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네. 자면서 코를 보는 것 정말 어이없는 뭔 그런 코골이가 뭔데? 여러분. 네, 그렇죠. 자면서 코를 보는 거라는 거죠. 그걸 자 질병 분류에 들어갈 것이냐 이게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가 질병이냐 참 애매모호하죠 지금.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코를 보는데 코골이가 맞나요? 근데 수면무호흡증은 진단 기준이 명확히 있어요.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게 1시간당 뭐 5번 이상이면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로 진단을 하고 뭐 15번 이상이면 중증이고 뭐 30번 이상이면은 초중증이고 뭐 이런 식의 진단 부분이 있는데 코골이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런데 코골이가 심각하다, 문제가 많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제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보면 명확하게 누가 구분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네. 자, 일단 어른들의 코골이하고 아이들의 코골이하고 네. 뭐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기도 하고요. 네. 자, 코골이가 언제 생기죠? 피곤할 때. 피곤하면 코를 보나요? 저는 제가 네. 코를 보는지 몰랐는데 네. 평상시엔 안 고는데 피곤하면 코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피곤할 때. 피곤할 때. 아니면 잘 때 골잖아요. 네. 그렇죠. 피곤할 때 자면 봅니다. 그리고 또 네. 자면 코를 보나요? 피곤할 때 자면? 피곤할 때 잘 때 네. 누구 계속 코를 골나요? 아니요. 골다가 안 갈다가 골다가. 도대체 어느 때 코를 골까? 숨을 쉴 때 코를 골잖아요. 그쵸. 자면서 숨을 쉴 때 코를 고는데 네. 자 그럼 똑같이 숨을 쉬잖아요. 우리는 한시도 숨을 멈출 수 없으니 네. 계속 숨을 쉬는데 어떤 때는 코를 골고 어떤 때는 또 안 곤단 말이죠. 왜 그럴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왜? 라는 의문을 한번 갖고 시작을 하자고요. 네. 자, 코골이가 발생하는 원리, 왜 발생할까요?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똑같이 피곤한데 어떤 계속 숨을 쉬고 똑같이 자고 있는데 왜 코를 골기도 하고 안 골기도 할까? 그럼 피곤한 이유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구조적인 문제, 코나 뭐 이런 네. 기도? 그러니까 구조가 네. 자는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코를 골기도 하고 안 골기도 할까?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네. 네, 500원. 너무 싼가? 너무 싸요.
뭐 그럼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네. 거거든요. 자, 자다가 갑자기는 아니고 서서히 네. 멀쩡히 숨을 쉬다가 네. 이런 그렇죠. 코를 골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잘하시네요. 네. 아, 그 코골이 무창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게 뭐냐면 자다가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죠. 이완이 근육이 깊은 잠으로 들어가면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기도가 점점 좁아지죠. 그러면은 좁은 틈이 숨길이 충분하게 넓으면 코를 절대 골지 않아요. 근데 좁아진 상태에서는 같은 양의 공기가 통과해서 빨리 통과하다가 보면 난기류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진동을 시키는 게 코골이 소리예요. 코골이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아 기도가 좁아졌구나 라고 하는 그거를 유추할 수 있죠. 이완이 되면 기도가 좁아지는군요. 이 기도가 그 딱딱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이게 딱딱하지만 네. 입구는 되게 말랑말랑한 목젖도 있고 편도도 있고 네. 뭐 이런 이쪽은 되게 말랑말랑하죠. 목구멍. 네. 그래야 굉장히 유연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는 동안에 늘어지는 게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코를 골기 시작하고 또 좀 긴장이 살짝 되면 또 안 골고 그게 이제 아이들인 경우고 이제 좁아지다가 말고 이제 확 막혀버리면 이제 숨을 못 쉬죠. 그게 무호흡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네. 코를 곤다 기도가 좁아졌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게요. 살림을 하시니까 네. 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테인리스 호스가 아니고 네. 이게 말랑말랑한 정원에 네. 물을 주는 호스가 네. 있어요. 근데 물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수압이 낮아졌을 수도 있지만 네. 어딘가에 눌려가지고 좁아지면 호스가 좁아지면 물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물이 잘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죠? 제대로 원하는 만큼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몸에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 공기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라는 상황이 시작된 거죠. 네. 사람들은 이제 무호흡, 숨을 안 쉬니까 덜컥 겁이 나고 이제 네.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지만 호스에 물이 완전히 안 나오면 이제 누구나 다 당황스럽고 이제 이게 무슨 일이 하겠지만 호스에 물이 쫄쫄쫄쫄 나온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상황과 코골이는 비슷하다는 거죠. 호스가 좁아졌다. 기도가 네. 좁아졌다. 그래서 숨 쉴 때 되게 힘든 상황이 시작됐다. 네. 라고 하는 거죠. 숨 못 쉬면 죽는데. 그래서 숨을 못 쉬기 직전 단계. 네. 그래서 코골이를 단계를 코골이, 목골이, 저호, 무호흡이라고 이제 저는 구분을 하거든요. 자, 코골이와 목골이는 또 뭐야? 이제 생소하죠? 네. 근데 소리로서 구분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열린 코골이 소리예요. 근데 네.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지면, 네. 이거는 다친 코골이 소리예요. 어디가 열렸냐, 다쳤냐? 기도가 좀 열린 상태, 이제 다쳐가는 상태. 그래서 이거는 목이 다친 거거든요, 목. 네네. 그래서 기도가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목골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친 코골이라고 써요. 그러다가 네. 이거는 굉장한 저호흡이죠. 네. 이제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단계죠. 꺽꺽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꼴깍하고는 숨을 또 한참 안 쉬네요. 무호흡이죠. 네. 예. 그때는 사람들이 겁나하지만 이러고 숨을 막 가쁘게 쉬는 사람들도 네. 많아요. 네, 네. 저희 연구소에 이제 녹음을 해갖고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별별 코골이 소리 다 있어요. 그걸 다 통칭해서 코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게 구분이 많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코골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냥 웃기다. 뭐 애가 코를 보냐, 무슨 인간이 저렇게 저 따위로 코를 보냐, 뭐 이런 비난들을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꼭 곤란 상태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곤란 정도가 좀 심하냐 덜하냐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가 협착되기 시작했고 호흡이 문제가 시작됐다는 게 꼬골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심각성 정도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구분을 둘 수가 있고. 그럼 어떤 상태의 코골이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죠? 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아, 잘한다.